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21버전 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뭘 알아볼 거냐면 캡 부분이 개선된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텍스트 오브젝트를 하나 꺼낼 거고요. 그리고 여기 두께를 주기 위해서 익스트루드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네, 기본적인 형태인데 이 상태에서 자 이게 제가 설정을 잠깐 바꾸겠습니다. 여기 노란색 부분들이 21버전의 신기능들인데요. 제가 오늘 알아볼 거는 캡이 부분을 좀 알아볼 겁니다. 네, 20버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20버전에서도 제가 똑같이 오브젝트를 생성을 했는데 여기 익스트루드 오브젝트의 캡을 보시면 스타트 엔드가 있고요.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에서 필렛 캡을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두께가 생기고 베벨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스텝을 올려주면 이렇게 되고요. 자, 거기에서 반경 값인 레디어스를 값을 올려주면 이렇게 되죠. 내가 원하지 않은 형태로 커져버립니다. 문제가 있죠. 자, 21버전으로 돌아와서 볼게요. 21버전에서는 네, 스타트 캡과 엔드 캡의 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지고 단지 체크 그래서 없애다가 생성할 수 있는 그래서 스타트 캡을 누르면 여기 앞에가 생성이 되고 엔드 캡을 누르면 뒤에가 생성이 됩니다. 뒤에가 막힌 형태가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베벨 쉐입을 이게 지금 라운드 커브 뭐 솔리드 스텝이 있는데 라운드로 해볼게요. 사이즈 값을 올리면 20 버전에서는 값을 쭉 올리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이상하게 됐는데 21 버전에서는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면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다르게 설정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실 때는 Separate Bevel Controls를 체크를 누르시면은 여기 Start Bevel 옵션과 End Bevel 옵션이 각각 생성이 됩니다. 체크를 해제를 하면 이 Boss Bevel 탭에서 Start와 End 모두 설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베벨 아웃사이드를 체크를 켜고 보면은 아까 20버전에서와 똑같은 형태로 구현이 가능하죠. 디폴트 값은 체크가 꺼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Avoid Self Intersection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체크가 켜져 있는 거는 자기 자신이 겹쳐지는 거는 피하도록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캡 타입이 N-Gon으로 되어 있는데 트라이앵글 커드 앵글, 베벨 아웃사이드 체크 끄고 볼게요. 사이즈 값이 약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쪽 앞쪽 면을 봤을 때, 자, 트라이앵글에서는 삼각형 형태의 면이고요. 이런 형태는 이제 게임 엔진으로 넘길 때 보통 삼각형으로 넘기니까 이용하는데, 그 다음에 사각형 커드로 삼각형 형태도 보이긴 하죠. 그리고 앵고는 이쪽 면 전체를 하나의 면으로 인식하게 하는 거고요. 들러내로 하게 되면은 삼각형이 좀더 디테일하게 형성이 됩니다. 덴시티 값이 적용이 안 되는 건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자, 쿼드 도미넌트를 체크를 누르게 되면 사각형 형태가 됩니다. 근데 전체가 사각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분은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폼 라운딩이라고 그래서 자,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체크를 끄면 켜고 끄고의 차이점이 보이시죠? 네.
라운드 부분의 폰 값을 깨고 안 깨고 이런 기능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베벨 쉐입에서 라운드 말고 커브로 하게 되면 이 커브 곡선의 형태로 컨트롤 클릭 누르면 이렇게 포인트 생성이 돼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좀잘안 보이실 텐데요. 이런 식으로 키워보면 곡선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는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네, 면이 생성이 되죠. 그리고 스텝은 이렇게 단계별로 앞으로 돌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네레이터 부분의 캡이 많이 개선이 돼서 여러분들이 텍스트 작업을 하실 때나 돌출된 형태의 도형 작업을 하실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1버전에서 개선이 됐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기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